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있죠. 네, 있어요. 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되게 마초 같은 그런 매력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한국 라면 먹자고 해야 되나? 외국 남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구릿빛 피부, 그 다음에 좀더 도드라진 피지컬, 뭐, 그 다음에 나는 아직 못 만나봤지만, 그 흑인들? 왜 흑인들에 대해서 아니 그냥 뭔가 너무 되게 부끄러워하면 즐거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남다른 신체 사이즈. 그럴 수 있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젠틀함? 그리고 캐콜링?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키가 크다. 좀 되게 정형화된 매력이랄까? 때묻지 않은 매력? 아침에 6시에 일어나 조깅하고 식사하고. 약간 피부 탄력이 엄청 좋고, 약간 울그락불그락? 약간 또, 약간 매끈한 피부. 저는 이상형이 빈디젤이라서 일단은 빈디젤. 빈디젤이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마초. 그리고 의리, 사랑. 또 몸도 너무 좋잖아요. 신비함? 신비함? 내가 잘 모르니까. 나와 다른 언어를 쓰니까 그 갭이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이런 것들. 되게 쿨함? 쿨함이 어떤 쿨함인가요? 약간 집착이 좀 덜할 것 같은. 네, 집착이 좀 덜한 느낌? 외국 남자랑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있죠. 네. 네, 있어요. 아, 해본 적은 없지만 꼭 해보고 싶은 느낌은 있어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자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생각보다 언어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눈빛으로도 대화가 가능하고.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인지. 뭐지? 그일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그 출장의 연장선상에서 그 뭐야 이렇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뭐 참석했던 분들 다 모여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됐고 그리고 출장의 일정이 끝났는데 뭐 밥을 먹자 어쩌다 하다가 그렇게 해서 네 데이트를 하게 됐죠. 그냥 전 유학 가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거기 있는 친구랑 사귀었는데 별거 없었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것저것 공연도 보러 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그냥 헤어졌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지금 있어요? 아니면 나가서? 외국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에서 만나는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나는 외국인은 확실히 다르다. 어떤 점이 또 오히려 좀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저한테 의지하는 느낌? 그리고 내가 외국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나를 많이 리드해준다. 그리고 쓸데없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좀 나를 이끌어주고 내 기대가 되다 보니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남자랑 한국 남자랑 둘을 꼭 비교를 한다면은 그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 문화? 이런 게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여자라, 그러니까 나는 같은데, 다른 남자와의 데이트를 해보면, 그, 외국 남자들은, 뭐라지, 대놓고 막 이렇게,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예뻐,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전반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되게 네, 많이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일단 외국 남자들은 좀좀더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생각보다 자기를 좀 꾸미는데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외국 남자들은 되게 내추럴하게 하고 나와서도 약간 자신감이 있달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농담을 던지거나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별로 스스럼이 없고, 그래서 좀 한국 남자들은 뭐 애교 부리거나 이런 거에 좀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에 거부감 있는데, 외국 남자들은 그런 것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고. 준비해 오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 분들은 많이 챙겨주고 뭔가 준비해 하고 싶은데 잘 몰라. 그래서 막 되게 나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어디 가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저 위주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안 가본 곳들도 많고, 그리고 좀 자신들이 가보고 싶은 곳 위주로 제가 좀 많이 맞춰줬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려라는 것도 확실히 좀 외국인 분들은 몸에 배인 매너가 있지만 좀 한국 사람한테는 투머치한 게 있다면,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오다 주셨다 정도의 그런 귀여운 매력,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국 남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여자로서 네. 어느 나라 남자가 좀 섹시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남자들 중에. 나 근데 나라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하얗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약간 뭐 매끄럽고 막 탄력 있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섹시하다고 느껴지고 좀 뭔가 매력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막 그 뭐지 동떨어지지 않은 공감대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저는 좀 더 전에는 이태리 남자나 스페인 남자 그런 사람들, 활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섹시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터키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 남자들이 뭐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막 실을 읊어주고 막 꽃을 한 송이 선물하고, 왜 혼자 있어? 네 남자친구는 왜 너 같은 여자를 혼자 두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쉽게 하니까 좀 많이 오글거리면서 뭔가 설레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생겼어요. 전 사실 프랑스 남자는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해요. 어떠한 부분이 좀 섹시하다고 느껴져요? 약간 가치관에 있어서는 좀 셀피시하지 않은 개인주의? 되게 자존감 있고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뭔가 얘기를 할 때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좀 약간 우유부단한 감이 있다면 외국인 분들은 그래도 남이,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하지만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는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인종이 있을까요? 인종? 안 가봤지만 이탈리아 남자들이 참 잘생겼다는데 뭐 그런 분들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페인? 남미? 그런 남자들도 굉장히, 사실 그분들은 섹시함의 상징 아닌가? 그런 사람들. 저는 흑인. 흑인에 대해서는? 섹시하다는 느낌이 들고 한번 데이트해보고 싶어서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섹시하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덩치가 엄청 크고 약간 야성미? 저는 흑인 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스쳐 지나가는 흑인이 있었지만 한번, 그리고 흑인 분들은 또 대륙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저는 약간 미국
라틴계? 걔는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백인은 만나봤고 황인종은 이미 제가 황인종인데 나 주변에 많아서 궁금한 건 흑인이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기도 해요. 그 약간 그런 장난기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관심도 많고 제가 또 좋아해서 영화를 보면 좀 그런 멕시칸이나 그쪽 라틴 계열 흑인 분들이 좀 의리도 있고 몸이 또 일단은 확실히 벌키하고 그리고 모르겠어 약간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마초 같은 그런 매력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혹시 흑인 남자랑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언어 교환 모임에서 몇 번 보기는 했지만 데이트를 해본 적은 없어요. 흑인 남자에 대해서 만났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일단 피부가 우리하고 다르게 되게 윤기가 나요. 엄청.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사실 이게 누군가를 빤하게 자꾸 쳐다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 피부 되게 특이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지? 하고 자꾸 보게 하는 그런 매력은 좀 있고 사실 그 외에 사적인 얘기를 나눠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되게 뭐라 그러지? 전반적으로 모든 그 언어나 대화에서 되게 유머스럽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외국인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걸었다 라고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다.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줍니다. 네, 저는 좀 일단 긍정적으로. 그분에게 한마디를 남기면서 영상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여행을 갈 때 이제 놀러 가면 같이 노는 걸로 하죠. 그럼 한국 라면 먹자고 해야 되나?